안녕하세요. 막대 먹을 식물 집사입니다. 여긴 읍성 안길 23이라고 써있죠? 두부 만들기 체험장인데, 여긴, 예약을 해야지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제가 뜻밖의 이렇게 나무를 만나게 돼서 여기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 나무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고염나무예요. 감가에 작은 감, 고염나무. 아, 고염나무. 옛날에는 이거를 계암나무라 그랬대요. 계암나무요. 수도에서는. 네. 익으면은 까매지는데 네. 그게 맛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없이 살 때는 저거를 뭐 겨울 간식으로 항아리에 간식. 담아놨다가 드시기도 하고. 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구나. 근데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많이 열렸죠. 열렸네요. 많이 열렸어요. 주렁주렁 많이 열리기도 하고. 여기 이 솥이 두부 체험할 때 쓰는 솥인가요? 솥 끓이는 네. 학교 학생들 네네. 단체 예약. 네. 예약을 해서 하게 예약을 되는데. 하면은 콩을 불려서 그러니까 공을 갈아가지고. 불려서 여기다 삶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콩을 불려서 갈아. 맷돌. 불려서 갈아. 갈아서, 예, 갈아가지고 그거를 물을 펄펄 끓으면은 그다가 끓여. 끓인 다음에 갈은 거를 끓여서, 갈은 거를 끓여서 자루에다 퍼부숴. 퍼부숴 가지고 그걸 막 짜요, 이제. 큰 양을. 그래야겠지. 그래서 물을 좀 눌러 빼야 갖고. 되니까, 눌러 갖고 짜. 그러면 그짠 자루에 있는 그 비지야, 옛날에. 네네네네. 비지. 그 물을 이제 건수라 그래. 간수로. 네네. 간수물을 이렇게 쫙 뿌리면은 예. 그 물이 순식간에 순두부, 오. 우물우물우물한 순두부가 돼. 그러면은 네. 조금 깔아쳤다가 물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깔아쳐 물 떠내고 그거를 퍼서 틀에다 부어. 그치, 그치.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틀에다 부어. 그래가지고 딱 눌려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그 빠질 정도로 딱 눌러놨다가 잘라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기회가 돼서 한번 체험을 하고 싶은데 예약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 예약을 해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약을 해서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러 올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 욕. 미음 요. 고, 욕, 요, 나무랍니다. 고에, 요에, 미음 해서 고, 욕, 나무랍니다. 어려운 나무이긴 한데, 제가 흔히 볼수 없는 나무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로만 듣던, 뭐, 개암나무라고도 하죠, 그죠? 아, 개암나무라 그래요. 개암나무라. 수식어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 개암나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저는 처음 보는 거라, 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씨앗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구나. 와. 많이 들었어. 씨라는 게 씨가 6개, 7개만. 아, 이 안에 씨가 많이 씨가 들어있다는 6개, 얘기를. 8개 된 것도 있고 그래. 아, 네. 그렇지 했다는 것이. 여러분, 전 처음 보는 이 나무를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상식을 얻고 갑니다. 막대 먹은 식물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